제가 그 DNA를 라디오에서 이렇게 듣는데요. 네. 야, 이거 올게 왔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즈 다음이 누군가 궁금했었죠. 서태지 다음이 누군가 궁금했었고. 서태지 다음은 싸이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네. 싸이는 좀 가다가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서태지 다음 한국 음악사를 BTS가 썼고, 그 다음에 21세기 비트즈라고 이제 제가 주변에 얘기를 했었어요. 네. 2018년도 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건 너무 과하다. 아무리 BTS지만은 그건 좀 지나친 격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결국 작년 그 가을에 BBC에서 그 런던 공연 갔을 때 BTS가 네. 21세기 비트즈라고 BBC에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 예언이 이제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BTS 7명의 멤버들의 또 그 다른 외국 그 가수들하고 팝 스타들하고 네. 좀 비교를 했어요. 뭐 기타의 신 지미 핸드릭스와 제이홉. 예. 네. 그 자유분방함이 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예. 빌리 조엘과 RM. 예. 프린스와 지민. 조지 마이클과 슈가. 엘비스 프레슬리와 진. 예. 레너드 코헨과 V. 마이클 잭슨과 정국. 네, 이렇게 좀 비교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과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기사로도 나갔었거든요. 네. 기사로 나왔고, 이제 거기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아미들이. 네. 근데 그, 마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마이클 잭슨을. 네. 마잭과 정국의 비유는 너무 적절했다. 내가 생각했던 말을 구자영 작가가 대신해줬다. 이런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RM과 빌리 조엘 같은 경우 그 당당함이라고 그럴까? 예, 그런 그 무대에서의 태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연계시켰고. 네. 그리고 이제 레오나드 코헨과 V는 이제 그 고독한 느낌, 예,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걸 했고. 마이클 잭슨 그, 정국을 비교한 거는 이제 블랙스완에서 그 정국의 솔로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마이클 잭슨을 제꼈다고 생각을 했죠. 아, 네. 그래요? 그 소리는 제가 생각할 때 세계 음악사 속에서 저렇게, 뭐라 그럴까. 어쨌든 그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거기 섞여갖고, 네. 그 비트, 그 서구적인 비트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국악이 몸에 맞습니다. 우리 공간에는. 네. 근데 이 외국 비트를 노래한다는 게 사실 그 약간 갑갑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나오는 뭔가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해결했다고 그럴까요? 네.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다음 앨범서부터는 그 물밀듯이 전 세계를 해서 쏟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그래, 우리 딸은 이 중에서 지민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 지민이. 저는 아직은. 지민이 개인적인 인기 많죠. 네, 일곱 멤버들이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이름은 이제 들어서 아는데, 누가 지민이고, 누가 정국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몇 번 보신 거 검색. 네. 저는 그 BTS 음악에 빠져드는 이유가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남녀노소 이걸 다 초월해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BTS 음악 안에 굉장히 순수한 고독이 있어요. 고독. 예. 네.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우주와 독대하는 거죠. 그 인간 사람에 대한 네. 뭐라 그럴까 존재의 가치. 그거를 BTS 음악은 근본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음악 이전에 존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은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죠, 굉장히. 네, 에너지. 요즘 그 아이돌 그룹의 음악들을 보면 사실 집중해서 들어도 가사가 잘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가사를 잘 듣기가 힘든. 예, 네, 그렇죠. 있거든요. 너무 빠르니까. 네. 우리 중년 이상들은 아마 그 가사를 참 그 이해하고 듣기가 힘든. 네, 네. 자주 듣다 보면 어떤 들리긴 하는데 네, 또 네. 특히 한글과 영어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네, 네. 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가사에 왜 빠져들었냐면요. 네. 이게 2018년에 이제 첫 번째 책이 나오고 BTS 두 번째 네. 책이 작년에 나오고 오렌지 세 번째 책에 나왔는데, 첫 번에 제가 그, 빨려 들어갔다 그럴까요? 우리는 비트라는 작두 타는 애기무당이라는 그 1집에 있습니다. 초창기 앨범에. 네.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파악하는 거죠. 그런, 저는 그, 한국, 그러니까 한국 음악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음악사 속에서 과연 그렇게, 그 촌철살인 같은
자기네를 소개하는 그 한 줄의 이야기가 굉장히 심금을 울렸어요. 아, 네. 그렇군요. 세계적인 가수 BTS를 다룬 책 BTS 7을 쓰신 구자영 작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네. 듣다 보니까 네. BTS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건 맞아요. 네, 네. 엄청나게 엄청나죠. 거둔 건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결국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소리로 음악을 듣죠. 소리로 네. 음악을 듣고 이렇게 뭐 정말 압도하는 음악에 나도 그 숟가락 하나 얹고 나도 뭔가 그 세상을 압도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결국 제가 수많은 음악을 들어본 바로는 현재 제가 얻은 결론은 결국 음악은 정신이구나. 그 안에 뭐라 그럴까요? 본인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그런 네. 음악이 가장 좋은 음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로 치면 이제 내가 사는 음악은 소승이고 뭐 그 공동체를 살리는 음악은 대승이고 네. 대승이고 이렇게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BTS는 지금 대승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근데 러브 유어셀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러니까 보통은 뭐 저희들 뭐 그 새로 음반 나왔으니까 뭐 예쁘게 봐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항상 저희들을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꿈을 우리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아미들의 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시작부터가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처음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뭐냐 이런 궁금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 이 사람들이 그 세상의 편견과 시대의 억압에 대한 거긴 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걸 총알로 봤어요. 젊음을 죽이는, 젊음의 꿈을 사살하는 총알로 봤기 때문에 그 총알을 우리가 막아줄게. 막아주겠다. 우리의 음악으로. 그렇게 해서 방탄 조끼가 우리가 돼줄게. 너희들 젊음에 안심해 이러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팬들이 좋아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줄 군대가 돼줄게. 그래서 아미가 됐고. 그래서 이게 둘이 맺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이라이브 같은 거 통해서 문득 갑자기 방송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네. 갑자기 방송을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 4분 지나가면 몇백만 명이 모입니다. 약속도 없었는데. 그리고 최소한 천 몇백만, 한 1500만까지 가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건 약속도 없는데 전 세계에서 그냥 그 순식간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0분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정말 친구 같은 인생의 동반자 같은 그런 서로가 응원단이죠. 네, 서로가. BTS가 네, 서로.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미들이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BTS의 음악을 듣고 BTS가 그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사를 보면서 나는 다시 살아갈 자신을 회복했고 그 그냥 이렇게 꿈을 다시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음악은 그 뭐라 그럴까요? 죽어있던 꿈을 벌떡 이렇게 세우거든요. 네. 저는 그거를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굉장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 그 오래된 그 오래전에 무서운 음악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삶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묶여있던 네. 정신이 묶여있고 혼이 묶여있을 때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음악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 비트가. 네. 그걸 부시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고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거를 BTS가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대중에게 미치는 네. 영향이 네.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팬들을 들어요. 자신들의 인기와 부의 그 치부를 위해서 축적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죠. 네. 그 팬들의 삶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그걸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하도 고통스러워갖고 이 사람들이 2018년 겨울에 해체를 그 얘기합니다. 나 해체하자.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래서 죽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최종 결론이 야, 지금 우리가 가면은 해체하고 가면은 먹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계속하자. 이거 우리의 운명이다. 고통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다. 고통을 그림자로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고통은 벗어날 수 없는 삶이 있는 한 고통은 존재하는데 고통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앨범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앨범이.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이 블랙스완이 들어가고 언이 들어간 그 앨범이 네. 사실 BTS 이전에는 우리 싸이
예, 예.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싸이가 세계적인 가수가 되지 않을까? 예, 예. 어? 우리가 또 가요 대중음악 포그마 네, 네, 음악에 네, 네. 있어서 주변부에 있다가 예, 예, 예. 혹시 주류에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그렇죠.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못 들었어요. 네. 그 정도 한 반짝하고 말았다는 느낌이 예, 예, 들거든요. 좀 아쉽죠, 좀 아쉽죠. 네, 아쉬운데 근데 최근에 이제 봉준호 감독 하고 예. BTS의 세계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보면 네네. 우리의 음악과 뭐 영화 문화가 예. 드디어 주변부에서 주류화되고 그렇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좀 미약한 점이 있지만 이런 가능성 어떻게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그 뭐 타고르가 동방의 횃불 뭐 이렇게 그 타오르는 날 그 네. 이제 한국이죠. 그 타오르는 날 그 있을 것이다 그랬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그 게오르기라는 그 25시 그 노벨문화상 작가는 그 물질 문명에 의해서 그 사라져가는 멸실되어가는 인류의 영혼이 한국에서 그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70년대 예.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BTS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영혼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미약할 네.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문화가 결국 세계 중심이 되는 네. 날이 네. 올까요? 오겠죠? 거의 왔죠 지금 왔죠. 거의 왔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네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 BTS 그 전에 팝 음악이 맴돌았었거든요. 네 맴돌았었는데 지금 BTS와 협업하려고 하는 그 빌보드 1위 했던 사람들이 네. 줄 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안 하죠. 예. 음악 어. 손상되면 안 되니까. 예. 네 그 정도로 떠 있는 거죠. 주류가 되려면 이제 계속 네. 이어져야 되는데 네. 이런 기대감과 함께 또한 좀 우려도 되는 우리 좀 어떻게 보면 문학의 토양이 단단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있거든요. 아 저는 그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네. 한국인들의 그 DNA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 국악이라는 그 빛 국악이라는 그 장단과 가락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용서점 치는 날 그게 풀려지는 날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라 그럴까 가장 완성된 음악 국악을 흔히 음악의 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미 완성됐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BTS가 지금 잘 활용해서 세계인들과 그 국악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2016년에 밥 딜런이 대중가요 가수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이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훗날 BTS가 노벨상을 수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도 하시던데 네. 어떤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밥 딜런이 노벨문화상 받았을 때 왜 가수가 받지 이런 그 소설가나 시인이 받아야지 이런 네.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아, 그 시가 그 잃어버린 소리를 회복했다고 생각했어요. 노벨문학상이 네. 문학이 왜 소리를 그 품을 수 있어야지 못하러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 가사가 밥 딜런처럼 이렇게 그 수준, 좋은 가사들이 수십 년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네. BTS가 앞으로도 20, 30년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는, 다음 차기 그 음악 쪽에서 노벨 문학상은 BTS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기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세븐을 쓰신 구자영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